네,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슈 한번 다뤄볼 텐데요.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이제 배터리 회사는 5개만 남는다 하고 아니스트 이즈 베스트 팔러시, 잘못된 정책은 고백하고 수정해야,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 자리 계속 하시는 건가요? 원하시나요? 네. 아, 저희 좋죠. 네, 휴가셔가지고. 아, 예, 예. 네, 지난주 금요일, 이번주 금요일 휴가셨습니다. 예. 네. 예. 최근에 이제 네. 중국 쪽에 이제 배터리 회사가 경영이 나는 못 견뎌서 이제 배터리 구조조정이 들어갔다는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 회사가, 잠깐만요. 아, 네. 뒤에 한번, 예, 기사 한번 올려주시죠. 여기 잘 안 보이네. 예. 여기 나오네요. 예. 중위권 배터리 기업이 이제 계속해서 실적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생산 중단에 지금 들어가서.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전기차 분야에서는 이제 그 구조조정이 이미 있었고요. 네. 그 여파가 이제 지금 배터리 쪽으로 이제 이전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한 중위권 정도 차지하는 이제 제웨이라는 이제 회사고요. 이 회사가 생산을 지금 줄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다 하는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상황에서도 보면 이제 그 중국 현지에 지금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대략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이제 파악되고 있고요. 네. 예. 그렇지만 거기도 이제 그 소수의 기업으로 좀 축소되는. 그래서 CATL하고 이제 BID 이제 이 두 회사가 지금 한 7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뭐 열 몇 개 되는 회사가 이제 나머지 30% 정도 차지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시장으로 가다가 그 3위부터 이제 쭉 있는 회사들은 지금 좀 앞으로 좀 자취를 감추게 되지 않겠나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지금 보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 자료는 이제 중국을 제외한 이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이제 그래프입니다. 보시듯이 1등부터 10등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실 부분은 5등이 이제 1등, 4등, 5등이 이제 그 K 배터리 3사고요. LG 엔솔, SK온, 삼성 SDI, 2등이 CATL, 3등이 파나소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이제 5등 삼성 SDI의 시장 점유율이 9.5%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6등의 BID의 시장 점유율은 1.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상위 5개하고 그 아래에 있는 이제 하위 6위부터는 격차가 아주 이제 크게 벌어지는 이제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결국 이게 뒤에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은 이 배터리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규모의 경제가 이제 많이 작용하는 이제 그런 산업이어서 향후에는 이제 이 5개만 살아남을 거다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계속 보고 있고요. 이 5개에서 일단 3개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K배터리 3사, LG 엔솔, SK온, 삼성 SDI는 뭐 그 5개 안에 무난하게 들어갈 걸로 다들 보고 있고, 나머지 이제 2개 자리를 이제 한국의 금량, 중국의 CATL, 그 다음에 BID, 일본의 파나소닉, 이제 이 네 회사가 이제 각축을 벌이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왜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냐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2차 전지 전문가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네. 예, 반도체 애널리스트 생활을 제가 이제 먼저 했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장비 쪽을 제가 담당해서 이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제가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사실 2차 전지보다는. 네. 예. 반도체 쪽 보면 지금 현재 DRAM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 상위 5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98.4%입니다. 근데 이제 뭐 상위 5개사라고 하더라도 4등, 5등은 지금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이제 3개 회사가 95% 시장을 이제 차지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낸드 플래시인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SK,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그 다음에 마이크론까지 상위 5개 회사가 95% 정도를 차지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다, 시장이 재편돼서 이렇게 이제 강자가 5개씩만, DRAM은 3개, NAND는 5개만 살아남은 거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2020, 2007년도 이제
이 상황을 한번 보시면 2007년도에는 삼성전자가 28.1, 하이닉스가 20.7, 키몬다가 3.4, LPD 11.9, 마이크론, 그다음에 이제 기타의 난냐, 파워치, 프로모스 등등 해서 2007년에만 해도 이제 10개 이상의 D램 만드는 회사가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이 다 망하고 지금 세 개만 남은 이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면 요게 이제 요거는 87년, 97년, 2007년, 2019년 요렇게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 87년만 해도 이 반도체 시장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던 회사들은 다 일본 회사들이었습니다. 네. 그때 예. 일본어 잘해야지 승진되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뭐 이런 회사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네. 저 때만 해도 삼성전자는 저 10위 안에도 없던 회사입니다. 예, 97년도가 되니까 이제 인텔이 1등 올라가고 NEC, 도시바, 히타치, 삼성전자가 이때 7등으로 드디어 이제 명함을 내밀기 시작했고요. 2007년도 오면은 삼성전자가 인텔 다음으로 이제 2등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일본이 삼성 밑으로 다 떨어집니다. 도시바, 르네사스, 소니 이런 형태로 많이 떨어졌고, 2019년 오면 일본은 다 사라지고 9위에 도시바만 하나 이제 명맥이 남아있는 상태고, 인텔, 삼성전자,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회사가 바로 TSMC입니다. 이제 3위를 차지하고 네. 있고, SK 하이닉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업체들 간에 이제 그 경쟁을 통해서 특히 이제 불황기에 하위 업체들이 이제 문을 닫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계속 전개가 되면서 소수의 3개에서 5개 정도 회사로 이제 축소됐는데 배터리 회사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첫 번째 주제 배터리 회사가 5개 남는다. 예. 뭐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 뭐 잘못된 정책은 고백하고 수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네. 먼저 이제 수소차 얘기 지난주에 했지만 다시 한번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소의 그 충전 대란이 지금 되게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상태고 지금 한 달 이상 지금 끌어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나오듯이 이제 그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서 차들이 길게 지금 줄을 서 있는 이제 이런 거고요. 저게 이제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 그 중부 지역은 이제 수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당진 제철소의 수소 공급 설비 3개 중에서 2개가 지금 문제가 생기면서 수소를 공급받는 수소가 공급이 원활히 안 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태고요. 여기 이제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수소가 수도권 등 중부 지역 수요의 이제 20-30%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저기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제 저는 충전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올해에만 사실 있는 일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한번 있었고요. 2022년에, 2021년에도 사실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국내 수소차 및 상업용 수소 충전소 현황에서. 이게 이제 늘어나는 속도가 좀 이제 정체되고 있는 네. 차량이 증가하는 것도 그렇고 수소 충전소도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 산업의 생태계가 전반에 위축되는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제 이런 얘기고요.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수소차가 47.3%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차가 안 팔리니까 이게 수소 충전소를 이제 늘릴 요인이 악순환이네요. 사라지는 이제 이런 상태고요.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 이것도 지금 후퇴하고 있는 상태다. 2019년에 그 로드맵 했을 때는 2040년에 버스 4만 대, 트럭 3만 대, 내수 250만 대를 이제 목표로 잡고 충전소를 같은 기간 1,200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255개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좀 진도가 안 나가니까 작년 11월 발표된 이제 수소 경제 정책 방향에서 2030년까지 수소 버스 트럭 3만 대 보급, 액화 충전소 70개소 확충으로 목표치를 대폭 축소했지만 이거조차도 지금 전혀 이제 현실성이 없는 대책으로 지금 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처음에 사실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사실 추진한 이제 이런 거고요. 이게 2019년입니다.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대통령 전용차로 네. 넥소를 선정을 해서 그 넥소를 이제 지금 시승하 타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저게 청와대입니다. 네. 예, 청와대 안에서 이제 현대차 넥소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서 이 수소차 넥소를 보급하는 그런 형태의 사실 드라이브를 걸었던 건데 지금 네. 와서 보면 저때 정책이 너무 무모했고 좀 시기상조였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 기사는 이제 뉴스웨이의 이제 11월 17일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제목은 이제 되게 계속해서 수소차 개발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네. 그 기사 안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수소 사업을 이끌던 핵심 임원들이 작년 12월 때까지 22년 전기 인사에서 사실 다 모두 물러났습니다. 네. 예, 그 아마 김세훈 부사장님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각종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눈에 익숙하신 분일 겁니다. 이제 수소 경제 되게 네. 이렇게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이제 붐을 많이 일으켰던 분인데 그분이 네. 지금 회사에서 잘린 상태입니다. 예, 그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현대차 수소 개발 과정에서 이제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네. 이제 저분들이 숨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돼서 현대차 넥소 관련돼서 그 연구 개발하는 부사장들이 다 자리를 비운 상태고요. 공석인 상태고 실제로 현대차가 수소 관련해서 연구 개발이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상황이 달라진 거에 따라서 정책 방향도 사실 바뀌어야 되는데 그쵸. 만약에 바꾸게 되면 아까 2019년에 있었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소차 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붐을 일으켰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저기에 지금 넥소 보급하는 데에 이제 국민 세금이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지금 쓰인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1조 원 세금은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이제 문책이 반드시 따를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거 제대로 고백을 안 하고 현대차도 그렇고 이제 그때 담당했던 정부 부서에서도 좀 시시하고 넘어가는 지금 상태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도 올해도 넥소 관련해서 보조금이 혈세가 지금 나가고 있고 내년에도 네. 그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아, 저 넥소차가 이제 안 된다. 현대가 지금 수소 쪽은 좀 손을 놨다는 거는 이제 현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충전소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수소 생산 기지를 확충하고 유지 보수하고 하는데 누가 여리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지금 넥소가 일단 샀던 차주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네. 이제 수소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이제 충전소 앞에서 4시간씩, 5시간씩 기다리는 이런 일이 이제 매일 연례형 회사처럼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패를 고백하고 첫 번째로 현대의 수소차 개발이 지금 전면 중단된 상태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수소차 육성 정책은 지금 현재는 현상에서 봐서는 완벽히 실패작이다. 그래서 실패를 고백하고 수소 정책을 이제 원점에서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특히 지금 이제 예산 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맞습니다. 네. 관련해서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게 이제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지금 전기차 보급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발생시키고 있는 이제 1톤 트럭 문제입니다. 네. 이게 이제 SBS 8시 뉴스에서 한번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자료들을 제가 많이 갖고 왔고요. 제목을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히트를 어떻게 안 틀어 전기차 샀다 사이는 불만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겨울에는 특히 또 주행거리가 더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저 1톤 트럭, 전기차 1톤 트럭 차주분들이 주행거리가 너무 빨리 줄어드니까 히트를 못 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자동차 히트를 이제 사용해서는 너무너무 빨리 이게 줄어드니까 네. 외부에서 이제 별도의 그 히터 같은 거를 사서 차에서 트는 엄청 불편하겠네요. 예, 엄청 지금 네. 불편한 상황이고 네. 이 이제 불만이 엄청나게 사실 좀 고조되어 있는 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트럭 차주분 아니고 이제 전기차 승용차 차주분인데 네. 전기 승용차 차주분이 이제 그 고속도로를 가다가 충전하려고 들어가 보면은 충전소 80%는 다 트럭이 주차하고 다 충전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데 찾아가야 되고 하는 네. 그러니까
저 이제 1톤 트럭 그 차주분만 불편한 게 아니고 1톤 트럭 차주분들이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이제 충전소마다 다 이게 충전기를 물고 있어서 네. 일반 전기차 승용차 타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불안해서 충전을 보이면 그냥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지금 이제 불만을 얘기하고 네. 계신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제 1톤 트럭 차주분들은 이게 100km마다 충전하고 막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전기 승용차가 이제 뭐 지금 나오는 건 대략 한 400에서 500km가 주행이 가능한데 네. 저 1톤 트럭은 210km거든요. 근데 이제 210km를 보면은 마지막에 한 20% 정도 항상 남겨놔야 돼요. 네. 뭐 잔량 10% 남는데 불안해서 차를 어떻게 운행합니까? 그쵸. 예.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100km만큼 충전하고 또 가고 100km만큼 충전하고 또 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가게 되면 네 번, 다섯 번은 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100km마다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답답해 해요. 하루에 막 충전을 다섯 번, 여섯 번 할 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유하는 거하고 다르게 충전할 때 30분씩 걸리니까 네. 그러면은 다섯 번이면은 하루에 2시간 반, 3시간을 충전하느라고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시간이 돈인데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이제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을 날려버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불만이 되게 지금 많은 상태고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제 권영주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 1톤 트럭이 장거리용으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시내 택배용으로만 사실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간에 이제 뭐 현대차가 로비를 했던 아니면은 뭐 환경부에서 좀 정책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장거리 용달에도 이 1톤 트럭이 번호판을 무상 발급하는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1톤 트럭이 이제 장거리에는 맞지 않은데 210km밖에 안 가니까 그게 전기차로 다 쉽게 전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속도로가 이제 1톤 트럭으로 가득 차게 만든 이런 이제 정책 실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근데 이게 지금 정책 방향은 완전 지금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은 이제 1톤 전기 트럭을 더 많이 보급하는 형태로 사실 계획이 잡혀져 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톤 트럭은 형태가 디젤, LPG, 전기 트럭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네. 있는데 디젤은 당장 내년 1월 달부터 생산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톤 트럭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LPG나 네. 전기 트럭 양자 간에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닥친 거고요. 저러다 보니까 저 틈을 타서 비아디가 요번에 이제 230km 가는 LFP 배터리 이제 246km 가는 이제 LFP 배터리가 탑재된 트럭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네. 거기에 지금 세금이 대당 1,200만 원씩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다음 보시면 저 트럭이 바로 이제 비아디에서 국민 혈세를 빼먹기 위해서 이제 출시돼서 지금 현재 열심히 팔리고 있는 차입니다. 저 차에 지금 1,200만 원씩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그 포터 이제 아까 그 현대 기아차에서 만들고 있는 1톤 트럭들 이제 거기에도 지금 중국산 LFP를 장착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서 네. LFP 배터리 장착해서 주행 거리가 더 줄어들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은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사태 파악부터 문제 해야 되겠죠. 사태 파악을 네. 하고 현대차의 입김에 놀아나지 않고 이제 국민 권익을 위해서 이제 정책을 방향을 빨리 하루 속히 이제 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작가님과 함께 2차 전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